자, 이번에는 팔문의 폭을 보겠습니다. 팔문을 구궁도에다가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문이 뭐냐? 팔문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 팔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개의 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덟 개의 문. 그럼 무슨 문이냐면, 자, 첫 번째 생문. 태어나는 거죠? 상문. 닫히는 거죠? 두문. 어떤 그 우리 두문불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경문, 경치경자죠? 사문, 죽을 사자, 경문, 놀랄 경자, 계문, 열문, 열다, 휴문, 쉰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12연승하고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거냐. 그냥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첫 글자라서 생상, 두경, 사경, 계문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처럼 인생의 흐름을, 인생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제 굳이 거기에 빗대어 보면, 자, 처음에 뭐 있어요? 태어나겠죠. 태어납니다. 근데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생 여기 있었죠. 여기 뭐예요? 목욕한다는 건데, 이제 그만큼 멋을 낸다는 거죠. 근데 상문은 뭐 이제 사춘기 때 어때요? 자라면서 상처를 받죠. 그렇죠? 자라면서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방콕. 이제 두문불출한다 그러죠. 어디에? 두문불출한다.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 집콕, 방콕 이런 거 하죠.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두문불출한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커서 멋을 내면 어떻게 해요? 경치보러 가죠. 경치보러 갑니다. 경문. 경치 보러 가다가 이제 죽을 뻔해요. 사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서 그 차문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쉰다. 이거 빼야 되겠죠? 여기 있으면 이제 채자가 되니까. 이렇게 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상처 입고, 그래서 두문불출하다가 경치 보러 가다가 사 죽을 뻔해서 놀 경, 경에서 놀래서 개 나와서 휴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상처 입고 생상, 그 다음에 이제 상처 입으니까 두문불출하다 두, 그 다음에 두문불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치보러 가는 거예요. 경치보러 갔다가 그다음에 죽을 뻔해서 저기 문을 열고 나와서, 그러니까 죽을 뻔해서 깜짝 놀래서 경, 그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서 쉰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처럼 외우면 좀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내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상두경, 사경계휴 이렇게 이제 이 스토리를 외운 다음에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자, 팔문법은 일진을 기준으로 하는 일가 기문과 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 기문으로 나뉘는데, 자, 시가 기문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뭐냐면, 일진을 기준으로 하는 이 일가 기문이 주된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화기팔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어쨌든 일진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 기문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가 기문을 위주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팔문 정의도인데 요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뭐예요? 생이죠, 생. 생은 여기 뭐죠? 강궁이죠, 강궁. 강궁은 뭐냐면 팔간산 상현 있죠. 상현. 그러면 상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 걔의 모습이 이러죠. 그럼 먼저 뭐죠? 이거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죠?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막 태어났어요. 그죠? 막내가 막 태어났다. 그러니까 생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상문은 뭐냐면 얘가 지금 진궁이죠? 진궁인데 진궁은 삼진 내하연. 그러니까 마지막이 하연이 연결됐어요. 이게. 그럼 이건 뭐죠? 장남이에요.
장남은 상처를 받죠. 막내가 태어나서 이 강궁에서 막내가 태어나니까 큰애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진궁은 상처를 받는다. 장남은 상처받기 쉽다. 그렇죠?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형들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잘못 해주다 보니까 상처받기 쉽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궁이죠. 사손 풍화절이죠. 풍화절이니까 마지막 끊어졌어요. 이건 뭐죠? 장녀예요, 장녀. 장녀는 집에 이제 주로 옛날 같으면은 규수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장녀는 집에서 교육받고 살림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장녀는 두문 숨긴다 그 말이죠. 딸을 많이 숨기고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문은 뭐냐면 이 리께잖아요. 리께는 구리화 중절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가운데 끊어졌죠. 이건 뭐죠? 둘째 딸이에요. 아, 둘째 딸. 둘째 딸은 뭐예요? 자유분방하죠. 그렇죠?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요. 나 밖에 나가는 거 좋아요. 경치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3호는 뭐냐면 여기 곤궁이잖아요. 곤궁은 삼곤지 이곤지 삼절이죠. 세 개가 끊어져 있어요. 뭐죠? 이거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뭐죠?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어머니는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어떻게 보면 노쇠 있잖아, 노쇠. 노쇠에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희생을 해서 죽을 만큼 힘들게 사신 분들이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문인데, 칠택태 상절 이거죠. 상절이니까 이거죠. 뭐죠?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은 뭐예요? 너무 자유분방해서 식구들을 아버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되겠죠. 막내딸은 경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궁이죠. 건궁은 육건금 삼면 세 개가 연결됐어요. 뭐죠? 이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집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개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집을 열었다. 개문. 집을 열고 개척하는 사람이다. 개문. 그다음에 휴무는 일감수 중현이죠. 일감수 중현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연결됐죠. 이건 뭐죠? 둘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아들은 이 장남으로서 희생을 많이 강요당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막내 아들은 이제 막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니까 생기 발랄해서 생겨난다면, 둘째 아들은 뭐예요? 간섭받기 싫어하겠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기타 치고 놀고 휴식을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휴식한다. 그 다음에, 이 성궁은 장녀이기 때문에 두문부출 시키고 살림시키고 시집 가게끔 그 집에서 교육시키다 보니까 두문부출 시키고 밖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둘째 아들은 집에서 쉬는 거라면 둘째 딸은 좀 첫째 딸이 너무 이렇게 집에서 가두기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나가서 구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되고 삼은 곤궁인데 어머니는 세 개가 다 끊어졌으니까 뭐예요? 이제 곧 돌아가신다. 삼은. 그다음에 경문은 막내딸이기 때문에 기발한 좀 아이디어로 좀 깜짝깜짝 집을 놀래킨다. 아버지는 문을 연다. 가장 부지런하겠죠. 집에 문을 연다. 개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 연상돼서 이걸 외우시면, 궁의 위치도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팔문이 어떤 위치니까. 팔문 정의도라는 것은, 팔문이 원래 위치는 생문은 감방에, 강궁에, 상문은 진궁에, 두문은 송궁에, 경문은 리궁에, 사문은 공궁에, 경문은 태궁에, 계문은 건궁에, 휴문은 감궁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원래 바른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문의 1을 볼까요? 자, 8문은 본래 성격을 이해하려면 8문 정의도의 8문의 본래 자리를 알아야 된다. 방금 설명했어요. 8문은 강궁에서 뭐예요? 강궁에서는 팔간산 상현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막내 아들. 그러니까 생문이 시작되고 그래서 생상 두문 경문 삼문 경문
개문, 휴문 순서로 배치된다. 만나볼까요? 원래 궁에 배치도록 하면은 이 순서가 되죠. 자, 보면 이게 궁 순서라면은 원래는 8, 9,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아니에요. 궁의 순서가 아니고, 자, 궁의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순서라는 거죠. 이렇게. 8, 8궁이 이 강궁에서 시작해서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이렇게 순서가 이 궁의 구궁 순서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순서가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이 순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궁의 그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문눈갑은 방향의 기륭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방위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팔문을 이용하여 방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방위학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조사 뭐야? 이제 그 돌아가신 그런 일이죠. 사문, 그러니까 죽을 사자겠죠. 포획에는 뭐냐면 상문, 포획과 상문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포획, 어떤 짐승을 포획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다친다. 그래서 상문일까요? 휴가에는 뭐 당연히 휴니까 휴문이겠죠? 자, 해당 궁의 기륭을 헤아려 판단하게 된다. 팔문의 간단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좀 보실까요? 자, 생문은 강궁이니까 이거죠? 강궁에 위치하여 소남, 막내아들의 속성을 가진 생동하고 활동하는 전진의 문이다. 그러니까 막내아들은 생동감이고 막내딸은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했어요. 경문역이. 자, 경문은 택궁. 택궁은 칠택택 상절에서 이거예요. 막내딸이죠. 그래서 소녀, 막내딸의 속성을 가진 불안하고, 뭐죠? 천방지축 한다고 그러죠? 변동하는 전환기 문이다. 그다음에 상문은 진궁이라고 그랬죠. 진궁은 삼진내하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이거라고 그랬죠. 장남이라고 그랬죠. 장남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활동하다 상해를 당하는 투쟁의 문이다. 장남이 가서 이제 사냥도 해오고 뭐 여러 가지 집안 살림을 이제 준비하겠죠. 자, 두문은 이 성궁이라고 그러죠. 성궁은 사손풍화절이기 때문에 장녀라고 그랬어요. 장녀의 속성을 가진 정적으로 준비하는 막혀진 문이다. 시집 가기 위해서 뭐야? 집에서 전령이 살림 배우고 두문 부출시키고 이제 시집 가야 되니까 그런 좀 준비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문은 리궁의 중녀다. 리궁은 이거죠. 그래서 리궁은 중녀의 속성을 가진 연애를 하는 인기문이다. 둘째 딸은 첫째는 뭐좀 두문부출시키고 막내딸은 놀래키고 둘째 딸은 즐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뭔다 했어요? 쉰다고 그랬죠. 쉬어. 자, 그 다음에 휴문은 감궁으로서 아까 이것에 반대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중남의 속성을 가진 준비하고 감추는 쉬는 문이다. 자, 사문은 세 개가 다 끊어지죠. 이곤지 삼절. 그래서 이 곤은 뭐죠? 어머니라고 했죠. 공궁의 노모의 속성을 가진 쇠락하고 전락하는 죽음의 문이다. 그 다음에 계문은 뭐죠? 육건금 사면. 건궁이라고 했죠. 세 개가 연결됐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궁의 노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개척하고 시작하는 계시의 문이 된다. 그래서 시작은 아버지, 끝나는 것은 어머니. 장남은 상처 입고, 장녀는 두문부출하고, 중남은 휴식하고, 그다음에 중녀는 경문 놀러 다니고, 경치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은 생문이고, 막내딸은 경문 놀래는 그러한 문이고. 이 정도면 다 이해했나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궁도의 속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잊어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팔문의 포국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포국할 건지. 자, 포국을 할때 팔문의 포국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일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일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일진을 기준으로 양둔, 음둔을 구별한다. 그 다음에
팔문진의 순서를 파악한다. 자, 오자원. 오자원이 있는데 오자원을 찾아서 해당 궁에서 또 3일씩 세어 나가서 일진이 머무는 궁을 찾아서 생문을 붙인다. 그 밑에 설명할 겁니다. 자, 생문을 시작으로 팔문 진행수에 따라서 뭐죠? 생상 두사 생 아니 뭐죠? 생상 두경 그다음에 사경 계휴 그렇죠? 자, 태어나서 커면서 상처받고 또는 상처받아서 두문무출하고 그 다음에 두문무출하다가 경칩으로 나가고 경칩으로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깜짝 놀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쉬고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된다고 그랬죠? 자, 오자원법이 뭐냐? 우리가 육식갑자 있죠? 갑자, 을적,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순을해. 우리가 이제 60갑자에서 10개씩, 10개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2개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씩 하면 6개 되는데, 12개씩 하면 뭐예요?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씩 묶은 거를 우리가 오자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자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진의 간지가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이 자원은 갑자라는 간지가 나머지 11개의 간지를 이끈다는 개념이다. 자, 12개니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갑병, 무경임. 뭐죠? 양간만 나왔습니다. 양간만. 갑병, 무경임. 자, 한번 밑에 60갑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육식갑자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요. 여기서 끊어지죠. 두 번째, 갑술을해,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계미.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신을요, 병술정에,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계사. 그 다음에 갑오, 을미, 병신정요, 무술기에, 경자신축, 임인계묘. 그 다음에 갑진, 을사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술신에, 임자기축, 임자기축, 그리고 갑인, 갑인을무 병진정사, 무오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해. 이렇게 갑자 순이었잖아요. 갑자, 갑술, 갑신, 갑모, 갑진, 갑인이었잖아요. 이거를 60개를 6개, 10개짜리를 6개로 되어 있는 거를 모두 12개 곱하기 5개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갑술 의리가 그 나오겠죠. 이렇게 그다음 나오겠죠. 그러면은 묶어버리면 아까 뭐였죠?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자부터 해까지 12개잖아요. 12개.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이고, 이 천간에 붙는 거 뭐예요? 갑병무경임. 우리 양간이죠, 양간.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오자원표에서 해당 일진을 찾으면 오자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얘가 있죠. 그럼 뭐죠? 오자원이 임자예요. 자, 임자가 구궁된 임자가 된다. 오자는 구궁에 배석된 자리가 있는데 갑자, 무자, 임자는 강궁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이 없어요. 갑자, 무자, 임자는 저기 파란색 있죠. 그래서 갑자, 무자, 임자는 뭐다? 간궁에. 그다음에 병자, 경자는 뭐다? 감궁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예를 들어서 경신이면 뭐죠? 경신이면 경신일주예요. 그러면 이 시작되는 게 임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파란색은 뭐죠? 강궁이죠. 그러면 구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궁. 여가 뭐다? 임자. 이렇게 신나 임자. 세 개씩. 임자 계축갑인. 임자 계축갑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생.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세 개씩 쓰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씩 가다가 여기 세 개와 여기 도착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도착하겠죠. 만약에 일정한 규칙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럼 여가 뭐가 되냐면 생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가 생문. 여가 생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는 정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뭐가 있었죠? 여가 생문. 여가
생문, 상문, 그다음에 이게 뭐죠? 송국인 사순 풍화절이니까 막내딸이 아 저기 막내아들이었죠? 막내아들은 뭐였죠? 저 막내아들이 뭐죠? 장녀죠. 장녀는 뭐다? 두무주라 되죠. 생문, 상문, 두문, 그 다음에 뭐라서 경치부로 한다죠. 경문, 그 다음에 뭐다? 사문,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계문, 문을 열고 나와서, 아니, 경문이죠. 깜짝 놀래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서 계문, 그 다음에 휘문, 쉰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는 열고, 어머니는 죽고, 그쵸? 사문.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이 순서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임자는 강궁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세 개씩 임자 계축 갑인 하나 둘셋 임자 계축 갑인 그다음에 세 개가 뭐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써 넣어 나가면서 그 일간에 해당될 때 거기다가 생문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다 다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자, 생문 자리 찾기 이걸 보겠습니다. 자, 생문 자리 찾기. 자, 팔문의 시작인 생문의 자리를 찾으려면 먼저 일진에 양둔 음둔을 구별해야 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양둔 음둔 찾는 법은 만세력을 보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지, 동지 구별했었죠. 동지를 지나면 동지는 뭐죠? 음이 가장 강할 때니까 양이 둔. 아직 양이 숨어 있어요. 세력이 약하니까. 하지는 뭐죠? 가장 양이 강할 때니까 음이 약하죠. 그래서 음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그 일이 하지 동지와 하지 사이에 있으면 양둔이고 하지를 지나고 동지전이면 뭐다 음둔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양둔 음둔을 앞에서 배웠고요. 구별을 해야 된다. 양둔과 음둔의 진행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양둔은 다음 순서로 구궁을 순행하고 음둔은 역행한다는데 자, 요거를 이해를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직은 제가 아직 그런 책을 못 봐서 그런지 자 볼까요? 오자가 간궁에 위치할 경우는 뭐라 했어요? 아까 갑, 병, 무, 경, 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갑, 무, 임. 갑, 무, 임은 뭐죠? 간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병, 경은 뭐라고 했죠? 간궁이라고 했죠. 간궁. 그래서 간궁에 위치하는 것은 병, 경. 그 다음에 갑, 무, 임. 갑, 무, 임은 갑자, 무자, 임자, 요거는 뭐다? 강궁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병자, 경자는 감궁에 위치한다. 요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이 오자도 갑병, 무경, 임. 이 오, 어, 오에, 저기, 오자. 오자가 갑, 병, 무, 경, 임.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되는데, 자, 갑, 무, 임, 요거는 뭐다? 간궁호를 기초로 한, 간궁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병과 경은 뭐다? 감궁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애워두고. 그 다음에 순서. 자, 양둔일 때. 자, 갑무임일 때. 간궁에 위치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간태, 손리, 감건, 진, 곤. 이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순서가 원래 생상두경 사경계휴였잖아. 근데 순서가 뭐냐면 여기다 배치를 먼저 해요. 1번 여기다가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요. 태로 가요. 자, 태는 막내딸이죠. 요거는 팔간산 상인이니까 막내 아들이죠. 아니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막내 딸. 그 다음에 3분이 뭐냐면, 저기, 손깨죠. 사손풍화절이니까, 장녀예요. 장녀. 그 다음에 4분이, 구리와 중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째 딸이에요. 막내 딸, 막내아서 시작해서 막내 딸, 장녀, 둘째 딸. 이렇게 가고, 다섯 번째가, 여기에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6이 아버지. 뭐 논리죠? 잡히나요, 순서가? 이건 뭐죠? 지인께니까 삼진 내하이니까 장남. 삼진 내하연, 장남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머니가 어머니죠. 이곤지 삼절. 이 순서가 이해가 되나요? 순서. 1, 2, 3, 4, 5, 6, 7, 8. 이게 지금 9궁도 하고 9궁도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유를 정확하게 이 자료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순서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둔. 음둔일 때는 자, 여기서 시작, 똑같이 간에서 시작하는데 2번이 어머니로 가요. 2, 3, 1, 2, 3. 이거 4가 있는데 4가 얘가 있어요. 4가 있고 5, 6, 7, 8 이렇게 가요. 순서가 음둔일 때는. 근데 양둔일 때는 왜 이렇게 가고 음둔일 때는 왜 이렇게 가냐?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겠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가 있다. 이 순서들을 그냥 외울 수밖에 없거나 외우지 않고 뭐야 다 나중에는 어플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니까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감궁에 위치한 건 뭐가 있다고 해서 감궁에 위치한 게 병자와 경자라고 했죠. 병자와 경자는 어떻게 된다? 병경은 감궁에 위치한다. 자, 아까 이게 원래 순서라서요. 생상 두경, 사경, 개, 휴. 이게 원래 그거였는데 양두는 어떻게 가냐면 자, 감궁에서도 가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대요. 양두는. 이게 병자나 경자에 해당될 때요. 그 다음에 음두는 1, 2, 3, 4, 5, 6, 7, 8.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순서로 간다.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울 수는 없겠죠. 이거는 돌아서 뭐 잊어버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진의 양음둔을 정한 뒤에는 일진이 속한 오자원을 찾는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오자원을 찾는다. 오자가 속한 궁에서부터 해당 일진까지 3일씩 새어 나오다 일진과 만나는 자리가 생문이 놓인 자리다. 자, 이거 설명합니다. 이 말을 어떤 말이냐면 자, 팔문붙이기. 예를 들어서 양둔이에요. 양둔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일인 경우. 양둔이면서 정사일인 경우. 그러면 정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정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뭐다? 임자가 여가 해당되겠죠. 임자. 그럼 오자원 중에서는 임자에 속함으로 강궁에서부터 시작하고 육식감자 수도로 3일씩 일진이 나올 때까지 진행한다.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사하고 양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둔은 순서 어떠냐면 간태 손리 간건 진곤 이 순서로 간다는데 아까 순서를 제가 여기 매겨놨죠. 1, 2, 3, 4, 5, 6, 7, 8이 순서예요. 원래 순서가 이건데 생상 두경 사경 개휴인데 이 강궁 있을 때 강궁에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강궁에서는 갑, 무, 임이라고 그랬죠. 강궁에서 때 갑자, 무자, 임자. 여기 임자이기 때문에 강궁이고, 그 다음에 양둔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양둔일 경우는 만설에서 찾아야 되죠. 양둔일 경우는 이 순으로 가는데 번호가 이렇게 매겨놨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일주가 해당되는 오자가 임자예요. 임자를 어디다 배치한다? 강궁. 여기다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써요, 임자를. 임자. 몇 개씩 쓴다? 세 개씩. 그래서 임자 개축 갑인. 자, 임자 개축 갑인. 자, 1 여기 썼어요. 2는 이제 여기다 써야 되겠죠. 2는 여가 있죠. 2는 여가 있어요. 그러면 을묘병진 정사. 을묘병진 정사. 여기서 그러니까 오자에 시작되는 임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임자를 강궁에다 배치를 했어요. 왜? 여기 무 임자니까 무자 갑자 임자는
여기 강국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 오자를. 그리고 이 순서대로 위해서, 이 순서로 해서 3일씩 이렇게 써봤어요. 쓰다 보니까 정사가 여기에 걸리죠. 그러면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쓴다? 이게서부터 이게 생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문. 생문이 여가 되겠죠. 그러면 2가 생문이면 3이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이 여가 상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상, 그 다음에 생상두라고 했죠. 두문. 닫혀서 두문처럼 되니까 사가 얘가 두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상, 생문, 상문, 두문. 그 다음에 경칩으로 간다고 했죠. 두문 붙여라다가 경칩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디다? 오에다가 여기다 쓰면 되겠죠. 경문. 경치경자 쓰겠죠? 경문. 경치보러 간다. 그 다음 경치보러 갔다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겠죠? 그럼 6이 뭐죠? 그 다음 5니까 얘가 6이에요. 순서로, 이 숫자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사문이 되겠죠? 사문이 되고, 그 다음에 7이 뭐예요? 경문. 놀라겠죠? 깜짝 놀란다. 경문이 되고, 8이 뭐죠? 경문 되고, 그 다음에 계문이 되죠? 계문이 나와야 되겠죠? 얘가 계문이 되겠죠. 문을 열고 나오겠죠. 계문. 그 다음에 일, 여가 뭐가 돼요? 계문 나와서 쉬문, 쉬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자, 만나 볼까요? 자. 여기 휴문 맞죠? 자, 휴문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문, 경문 맞죠? 상문 맞죠? 그 다음에 두문, 여기 맞죠? 두문. 그 다음 밑에 경문, 경치보러 가는 거. 그 다음 여기가 뭐죠? 계문.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생문. 그 다음에 여기가 사문 맞죠? 계. 두, 경, 상경, 휴. 이 순서 맞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오자가 강궁에 위치할 때는 뭐하다? 갑, 자. 그 다음에, 무자, 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정사일주가 뭐라고 했어요? 양둔이라고 했어요. 양둔. 자, 정사를 찾아보니까 임자예요. 그러면 갑자, 무자, 임자는 뭐에 속한다? 강궁에 속한다는 거예요. 강궁에. 강궁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강궁에 여기서 1번에 여기서 시작을 해요. 1번.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에서 3개씩을 써나간다고 했어요. 병자, 계축, 갑인, 임자, 계축, 갑인, 그 다음에 을묘, 병진, 정사, 2번 여기다 쓰니까 여기 정사가 여기에 걸려. 그럼 여기다 뭘 쓴다? 이렇게 오자에서 시작해서 그 일진에 해당되는 것까지 3개씩 써나가다 보면 그 일진이 속하는 궁에다 뭘 쓴다? 생을 쓴다 그 말이에요. 생. 생. 그래서 여기 생을 썼죠. 그쵸? 생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생 다음에 뭐예요? 이거 이제 앞에 이 숫자는 순서를 말해요. 여기 지금 순서를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일부 적어놨죠. 그러면 정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2가 생이 되니까 뭐그 다음에 상이 되겠죠. 생문 상문이 되잖아요. 3번에. 그래서 여기 상문이 돼요. 그 다음에 4가 여기 있죠. 생상 그 다음에 상문 다음에 뭐예요? 두문 붙여라죠. 두문. 두문. 얘가 두문이 되죠. 그 다음에 두문 붙여라다가 이제 경칩으로 나가야 되겠다. 5에 경칩으로 나온다고 했죠. 경치경자 써서 경치보러 가고 자 여기 경치보러 가고요. 경치보러 가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사문이죠. 자 여기 가서 사문 죽을 뻔해요. 그래서 7번은 깜짝 놀래요. 놀래고 그 다음에 계문, 문을 열고 나와요.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다음에 1번, 여기 와서, 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문 조건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원리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먼저 강공에 배치하는 것과 이 강공에 배치되는 거 뭐라고 했죠? 갑, 그 다음에 무, 갑자, 무자, 임자라고 했죠. 이것이 오자인 경우는 이 강공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감공에도 배치한다고 했죠. 감공에 배치하는 것보다 병자, 경자, 병자와 경자는 뭐다? 감공에 배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냐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오자가 강공에 해당하는 경우, 갑자, 무자, 임자일 경우, 자, 양둔 순서는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태, 손리, 그다음에 감건, 그다음에 진곤 이 순서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둔인 경우는 여기서 똑같이 간에서 시작하지만 1, 2, 그다음에 3, 4, 5, 6, 7, 8이 순서. 그래서 간궤, 곤궤, 아니 간궁, 공궁, 그다음에 진궁, 건궁, 5번이 감궁, 리궁, 그다음에 여기는 손궁, 여기는 뭐죠? 태궁. 이 순서로 간다는 거. 이 순서대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그 말이고. 자, 감궁에 대한 경우 병자 경자인 경우는 양둔일 경우는 자, 이게 원래 원칙이고 양둔일 경우는 순서가 감궁에서 시작돼요. 둘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병자와 경자가 저기 오자일 경우는 여기서 시작한다. 감궁에서 시작한다. 똑같이. 그 양둔일 경우는 1, 2, 3, 4, 5, 6, 7, 8. 그래서 감궁, 건궁, 진궁, 곤궁, 그다음에 간궁, 태궁, 손궁, 리궁. 이 순서로 가고. 그다음에 음둔일 경우는 감궁에서 리궁, 그다음에 손궁, 태궁, 간궁, 곤궁, 그다음에 진궁, 건궁 이 순서로 간다는 거죠. 이유는 모른다. 이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 번호를 써놨기 때문에 이 번호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맞춰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맞춰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맞춘다? 자, 이 공, 그, 이 오자에 해당되는 거를 오자에 해당되는 거를 만약에 여기 해당되거나 여기 해당되면 여기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씩 쓴다? 세 개씩 쓴다.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 일진 해당되는 게 만약에 여기 해당되면 여기다 뭘 쓴다? 생문. 만약에 여기 해당됐다 그럼 뭐다? 여기다 생문 쓴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생상두경, 그 다음에 사경, 계휴 이런 순서대로 쓴다는 거죠. 이 번호 순서대로 그렇게 매기면 이 팔문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좀더 복습하면 그래서 팔문 양둔 적용표가 있어요. 또 팔문 음둔 적용표도 있겠죠. 자, 먼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양둔이면서 자, 강궁이에요. 그러면 갑, 무자, 임자예요. 갑자, 무자, 임자. 그다음에 양둔 순서는 이렇게 간태, 손리, 간건, 감건, 진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가 라는 것은 생상두경, 사경, 계휴 이 강궁에다가 강궁에다 생문 쓰고 태궁에다 상문 쓰고 그다음에 손궁에다 두문 쓰고 리에다 경문 쓰고 감에다 사문 쓰고 건에다 경문 쓰고 진에다 계문 쓰고 권에다 휴문 쓴다는데 이렇게 외워서는 백날백날 외워도 못 외워요 이거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좀더 수월하니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볼게요. 자, 정사 아까 정사일주였나요? 정사일주였어요. 정사일주. 정사일주가 아까 임자였었나요? 자, 여기 보면 임자 있죠. 임자. 여기 보면 임자가 있죠. 임자 해당되는 거. 임자 개축갑인 세 개씩이잖아요. 임자 개축강인. 자, 이게 양둔의 정사일주다. 이렇게 볼게요. 양둔의 정사일주고 그다음에 뭐다? 오자가 임자다. 이 상태에서 임자를 여기 강궁에다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세 개씩.
임자, 개축, 갑인. 그 다음에 뭐죠? 을묘, 병진, 정사가 되겠죠. 을묘, 병진, 정사. 여기 있어요. 근데 정사를 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 생물 쓴다는 거죠. 생물. 그쵸? 그 원리예요. 자, 이거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양둔이죠? 양둔. 간무임, 간무임의 양간을 양둔을 보겠습니다. 갑자울측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한번 신미일주라 해볼까요? 신미일주. 저도 지금 바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신미일주고 양둔이다. 그럼 오자가 뭐예요? 오자가 갑자가 되겠죠. 갑자.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육 이렇게 나가잖아. 자, 신미일주 한번 볼까? 신미일주 이게 맞는지 테스트 보는 거 신미일주다. 그다음에 양둔이다. 오자가 뭐죠? 갑자죠. 아까 그 오자표 찾아보면 갑자죠. 그러면은 자, 갑자를 어디다 쓴다? 여기다 써야 되겠죠. 오자가 갑자니까 갑자 을축, 병인. 그 다음에 2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죠? 순서가, 번호 순서 써야 돼요.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니까 뭘 쓴다? 여기다가 생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생문. 자, 제가 예시 들어본 거고, 자, 이거 체크해 봅시다. 신미일주가 맞는지, 여기 신묵일주가 있다면 여기에 신미가 있어야 되죠. 신미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자, 일주가 갑자, 을축, 병인인 경우, 또는 무자, 기축, 경인인 경우, 임자, 개축, 갑인인 경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생문이 되죠. 왜냐면, 바로 왔으니까, 갑자, 을축, 여기 써야 되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 얘 해당되는 게 전부 여기 뭐야? 이거 생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상문이죠. 3번이 뭐예요? 두문. 4번 경문. 5번 사문. 6번 경문. 7번 계문. 8번 휴문. 이게 순서 된다는 거죠. 일거는 안에 있는 게요 일간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신미일주라서 신미일주. 자, 한번 신미일주가 있나 찾아볼게요. 신미일주 여기 없죠? 여기 있죠. 신미일주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밀주가. 그 말이에요. 자, 신밀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면, 신밀주가 여기 있는데, 오자는 뭐다? 오자는 갑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2개 범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갑자 여기서 주셔서 갑자, 을축, 병인,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여기에 해당되죠. 그 여기에다가, 뭘 쓴다? 생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생문이 맞죠. 그 다음에 뭐죠? 상문은 4번에 써야 되겠죠. 생상. 번호가 순서는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두문이 되겠죠. 5번이 어딨죠? 여기 있죠. 두문. 그 다음에 6번이 뭐가 되겠어요? 경문. 보러 가야 되겠죠? 경문, 보러 가고. 그 다음에 7번이 사문.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8. 경문 놀래고. 그 다음에 1. 다시 가서. 여기 보세요. 문을 열고 나와서 2번. 휴식 쉰다. 여기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간이 이걸 때는 쉽죠.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니까. 갑자, 을축, 병인. 무자, 기축, 경인. 임자, 개축, 갑인은 요거 첫 번째 이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번호 매겨 놨잖아. 자, 첫 번째. 갑자, 을축, 병인. 무자, 기축, 경인. 임자, 개축, 갑인은 자, 첫 번째 얘가 바로 생문이 돼버려요. 바로
첫 번째 칸 나오니까 이게 그쵸? 이 자리 나오잖아요. 세 개씩이니까 갑자 을축 병인 세 개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인이나 무자 기축 경인 임자 개축 갑인이 전부 여기 첫 번째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생문, 2번째 상문, 3번이 두문, 4번이 경문, 5번이 사문, 6번이 경문, 7번이 계문, 8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2는 어떡하냐? 자, 만약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만약에 여기 나왔다. 정묘, 무진, 그 다음에 기사 나왔다. 두 번째 신묘, 여기죠. 여기죠. 신묘 임진 개사가 나왔다. 세 번째 을묘 병진 정사가 나왔다. 요거일 때는 어떡하냐? 2번일 때는 당연하죠. 그러면 뭐다? 2번에가 뭐가 되겠어? 이게 상문이 되겠죠. 이게 생문이 되겠죠. 왜 그러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갑진을 갑자 을축 병인 정묘잖아요. 그럼 여기가 갑자 을축 병인. 그다음 2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순서 정묘. 정묘잖아요. 우리가 정묘 보면 정묘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럼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 생문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 이거 2번이니까 3번에다 뭘 써요? 상문을 쓰죠. 생문 다음에 상. 4번에다 뭘 쓴다? 두문.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뭘 쓴다? 경문.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뭘 쓴다? 사문. 7번에다가 한당 하나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씩 뒤로 밀리죠? 그래서 뭐다 여기는? 경문. 8번에다가 계문. 문을 열고 나오고 1번에다가 여기가 뭐가 돼요? 휴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맞는지? 자, 두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이걸 때 상문, 두문, 계문, 생문, 사문 다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 1, 2, 3, 4 했을 때 여기가 1이 있잖아요. 자, 요거에 1이 해당되는 것들. 요거일 때는 뭐다? 여기다가 여가 생문이 되는 거죠. 자, 2, 정묘 무진기사, 신묘 임진계사, 을묘 병진정사,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죠? 이런 걸 때는 뭐다? 이런 걸 때는 여가 생문이 돼요. 2번에. 자, 3번, 경호 신미 임신, 그 다음에 가보 을미 병신, 무호기미 경신. 이때는 뭐가 되겠죠? 뭐가 되죠? 이때는 3번 여가 생문이 돼요. 4번 계유 갑술 누래 정유 무술 기에 신유 임술계 4번 여가 생문이 돼요. 이 순서에서 생상 두경 그다음에 사경 사경 계휴 이런 순서로 써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매기면 1, 2, 3, 4 해당되냐 이걸 매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 순서만 알면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 순서는 외울 수가 없어요. 구공 순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이 붙여놓은 건 이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순서가 안 적혔으면 만들기가 힘들겠죠. 없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 방금 설명했죠. 3번에가 생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이 생상. 두경, 그 다음에 사경, 휴, 아니 개휴 이 순서 되죠. 번호 순서로. 자, 마지막으로 4번 한번 예측해 볼까요? 3번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술일주도 할게요. 무술일주. 무술일주다. 그 대신 뭐죠? 여기는 지금 양둔이에요. 그러면 무술일주는 그 오자가 뭘까요? 오자가 이제 여기 답이 있으니까 오자가 뭐예요?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뭐예요? 갑, 무, 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무자가 저기 오자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무술일주. 여기 있죠, 무술. 무술일주가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데, 뭐죠? 무자가 오자예요. 무자가 오자. 그러면 세 개씩 묶어버리면, 하나, 둘, 셋. 자, 무술일주가 여기 있는데, 무자일주이기 때문에,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그러니까 4번에 네 번째 나오다가 그가 생이 되겠죠. 자, 한번. 그래서 보겠습니다. 번호가 아까 4번이었죠? 여기. 자, 이렇게 4번입니다. 그러면은 무술일주이기 때문에 무술일주이기 때문에 4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에가 생문이 되는 거죠. 4번에가 생문이 되고 얘가 생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문을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이미 공식이 그 뭐죠?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찾기 쉽지. 만약에 원천적으로 찾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 무술이기 때문에 무자가 그거라고 했죠. 무자가 오자라고 했죠. 무자를 어디다 쓴다? 여기다 쓴다. 써, 강공에다가. 강공에다가. 그래서 무자. 그다음에 기축. 그다음에 무기 경인. 그렇죠? 경. 그다음에 2번에다가 무자 기축 경인. 그다음에 신묘. 임진, 그 다음에 계사, 신묘 임진 계사,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뭘 쓰죠? 임진 계사, 갑오, 을미, 갑오, 을미, 사오미 신, 병신이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신유, 병미, 병신, 신유, 그 다음에 무술 여기에 해당되죠. 무술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생물 쓴다는 거죠. 여기다.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뭐 쓴다? 상문. 5번 상문. 여기 4번이니까 순서니까 6번에다가 두문, 7번에다가 경문. 이 순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요. 하나씩 찾아보면. 이그 대신 이 순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그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오자가 감궁에 해당될 경우보다 병자와 경자에 해당돼요. 순서는 이 순서대요. 그런데 여기다 제가 순서를 넣어놨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병자와 경자만 있죠. 병자와 경자. 그래서 병자 정축 무인, 경자 신축 임인은 당연히 1번에다가 생을 쓰겠죠. 뭐다? 감궁이니까 여가 1번이 되죠. 그래서 생문이 돼요. 아가. 생문. 그 다음에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 휴문. 자, 이건 나중에 어플에 다 나오니까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원리는 알자는 거죠. 원리는 알자. 만약에 기묘, 경진, 신사, 일주거나 계묘, 갑진, 을사는 뭐예요? 2번. 여가 생문이 되겠죠. 여가 생문. 그래서 동일한 원리예요. 자, 기묘, 경진, 신사, 계묘, 갑진, 을사. 요거는 뭐다? 여가 생문이 돼요. 2번이. 그 다음에 임모, 계미, 갑신, 병호, 정미, 무술은 3번이 생문이 되겠죠. 여기가 상문. 자, 이거 생문이 돼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 그 다음에 4번이 뭐가 되겠어요? 상문이 되겠죠. 4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상문. 5번이 뭐가 돼요? 두문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경문이 되겠죠. 6번이 경문. 여기 있죠. 이 순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이 순서로 간다. 번호들은 3, 4, 5, 6, 7, 8, 1, 2이 순서로 가고 이 순서는 제가 이 앞에 이 숫자는 이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3번에 그러고 네 번째는 여기에 가는 거죠. 네 번째는 4번에다 생물 쓰는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음둔 적음평. 음둔은 또 순서가 달라요. 자, 강궁에 하는 것은 간무임은 똑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이 순서예요. 이 순서인데 우리가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번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세 개씩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해보고, 자,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자을축 병인, 무자기축경인, 임자기축 갑인. 요 일주는 바로 여가 생문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세 개씩 쓰니까 세 개에 해당되는 갑자을축 병인이나 무자기축경인, 임자기축경인은 바로 여기가 그 자리가 생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1번이. 그다음 두 번째. 정묘무진기사, 신묘임진계사, 을묘병진정사. 이건 뭐다? 두 번째. 두 번째에게 2번. 여기가 생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3번이 뭐가 되겠어요? 상문이 되겠죠. 4번이 두문이 되겠죠. 5번이 경문이 되겠죠.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생상, 두경, 사경, 개휴. 이 순서는 아셔야 되겠죠. 아까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외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3번. 3번은 경호, 신미, 임신일주, 갑오, 을미, 병신일주, 무술, 기유일주는 어떻게 쓴다? 3번에다가 생문을 쓰면 된다. 3번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쓰고 4번에 상문, 5번에 두문, 6번에 경문, 여기 있죠. 7번에 사문, 8번에 경문, 그 다음에 1번, 이제 8까지 왔으니까 다시 1로 가야 되겠죠. 1번이 계문, 2번이 휴문. 이 순서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계유 갑술 을해, 정유 무술 기해, 신유 임술 계해. 요거는 전부 동일한 원리예요. 4번이 생문이 되겠죠. 4번.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오자가 감궁의 일자 경우는 병자 경자예요. 음둔일 땐 순서가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이 순서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대로. 자, 첫 번째, 병자 정축 무인, 경자 신축 임인. 이거는 그대로 1번이 생문이 돼요. 감궁이니까. 감궁이 생문이 되고, 2번이 상문이 되고, 3번이 두문이 되고, 4번이 경문이 되겠죠. 경치보러 가는 거, 5번이 사문, 죽는 거죠. 6번이 놀래죠. 죽을 뻔하니까. 6번이 경문, 7번이 개. 문을 열고 나와서 8번, 쉰다. 죽을 뻔해서, 놀래서 차문을 열고 나와서 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기묘 경진 신사, 계묘 갑진 을사. 기묘, 이거죠, 이거요. 이 두 개는 2번에. 2번에다 생문을 써야 되고. 자, 세 번째. 이모계미 갑신, 비용호정미 무신은 3번. 여기다 생문을 쓰고. 그 다음에, 4번은 을유병술 정해, 기유경술 신유, 신해. 요거는 4번에다가 여기 있죠. 생문 쓴다. 그 다음 순서대로, 4, 5, 6 순서대로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그 다음에 경문, 계문, 휴문.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종이를 내놓고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자, 이 원강대, 저기, 원강 디지털대에 있는 교재에, 이 예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음력 3월 8일. 음력 3월이면은 하지를 안 지났겠죠. 동지는 지났겠죠. 그럼 뭐죠? 양둔이겠죠. 양둔. 그리고, 일이 뭐냐면, 무오일이에요. 무오일. 자, 3월 8일이니까, 양둔으로 보이죠? 동지 지나고 났으니까, 아직 하지 전이니까. 그리고 양둔이고, 무오일이에요, 무오일. 자, 무오일은 갑, 자, 무오일이 근데 어디에 속한지 알아야 되겠죠? 무오일이. 자, 무오일이 어디냐면, 자, 여기 있어요. 무오일이면 임자요. 그러면 갑무임은 뭐죠? 간궁에서 시작돼요. 자, 간궁.
강궁에서 시작됩니다. 자, 일진이 무오고 진월생이니 양둔에 속하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양둔의 팔문 진행 순서는 요거 요건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기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표에다 번호를 매긴 것 갖고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오일의 오자원이 임자가 돼요. 임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시작되죠. 자, 강궁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왜? 갑, 자, 무, 자, 임자는 어디서 시작된다? 강궁에서 시작이 돼요. 강궁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무호가 여기 있는데 임자는 여기 있죠. 세 개씩 쓴다고 했죠. 임자 개축갑인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번에다가 뭘 쓰냐면 또세 개. 을묘병진정사 세 개씩. 그 다음 세 번째, 3에다가 무오김이 경신 여기다 쓰겠죠. 근데 무오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자, 3번 두문 이거는 원래 자리가 이렇다는 거고, 원래 정의 자체가 그렇고, 자, 여기에다 뭘 쓴다? 여기다 생을 쓴다는 거죠. 생문. 그럼 얘가 생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이 뭐가 돼요? 상문이 되겠죠. 5번이 뭐가 돼요? 두문이 되겠죠. 나고, 다치고, 두문 붙이라고. 5번이 두문이 되고, 6번이 뭐가 돼요? 다시 마음을 다사잡고 경치보러 나가고. 7번이 뭐예요? 나가서 죽을 뻔하고. 그래서 놀래서. 8번이 놀래고, 9번이, 이제 8번 끝나고, 9번이 없으니까 1번으로 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2번에 쉰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 들어간다. 그래서 구궁도를 매기면 이 순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이거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저기 앞에서 했던 표를 가져와 보면 지금 이 무오일주잖아요. 무오일주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3번에. 그러니까 3번에가 생문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야. 3, 4, 5, 6, 7, 8, 1, 2. 이렇게 생상, 두경, 그다음에 사경, 개휴. 이 순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맞춰보면 같죠. 1번이 계문 됐잖아요. 5번이 두문이 됐죠. 6번이 경문이 됐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만들어 놓은 표 그대로 가져도 맞아떨어져요. 자,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이로 만들어 보세요. 자, 50년생이고 음력 9월 1일인데, 자, 9월 1일이면 하지 지났겠죠. 그러면 하지 지났으니까 하지는 양이 극성이니까 음둔이겠죠. 음둔. 자, 음둔이라고 되네요. 음둔이고. 그다음에 음둔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동그라미 순서대로 만드는 거에 넣으면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더 연구가 깊어지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김요일이에요. 그러면 김요일에 오자원을 찾아야 되겠죠. 김요일에 오자원을 찾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병자가 뭐예요? 병자가 오자가 되겠죠. 병자 경자는 어디서 시작된다? 감궁에서 시작돼요. 감궁.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전에 요것만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자, 김요일주가 여기는 뭐죠? 음간이에요. 음간. 음둔. 음둔이고 오자가 병자예요. 그러면 오자가 병자 경자는 무엇에서 시작된다? 감궁에서 시작돼요. 자, 감궁이 여기예요. 여기다가 뭘 쓴다? 먼저 병자를 써요. 병자. 두 번째 정축. 세 번째 무인. 그다음에 2번에다가 뭘 쓰냐면 김요일이었어요. 김요. 그러면 바로 나와버렸죠. 일주가. 그럼 여기다 뭘 쓴다? 생이 되겠죠. 생. 생문. 그다음에 생 다음에 3이 보여요. 얘가 한번 해볼까요? 자, 생. 그 다음에 얘가 3이 상. 닫히고 두문이 되겠죠. 4번이 두문이 되겠죠. 5번이 경. 다시 보러 나가죠. 경치보러 경. 왜냐하면 경자가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한자로 쓴 겁니다. 6번이 뭐냐면 이제 죽을 뻔하죠. 4. 그 다음에 7번이 경. 놀래고 경. 놀래고 그 다음에 8이 문을 열고 나오죠.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휴, 휴식, 쉬죠. 자, 이 순서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휴문, 맞죠? 경문, 놀리는 거, 상문, 생문, 사문, 두문, 계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기 것도. 자, 이번에는 자기 거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제거 만들었어요. 66년 6월 19일인데, 자, 병호을미 병신 경인인데, 제가 대서가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를 지났어요. 그럼 뭐죠? 음둔이에요, 음둔. 자, 음둔에 속하고, 그 다음에 병신이기 때문에 뭐죠? 병신이 여기 속하죠. 병신은 뭐다면 무자예요. 그러면 갑자, 무자, 임자가 오자일 때는 어떻게 된다? 간궁이 1번이라서 간궁. 간궁이 1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강궁이 여가 1번이죠. 자, 여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가 1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써요. 자, 병신 여기 해당되는데, 뭐다? 무자부터. 자, 무자. 세 개씩. 기축. 그 다음에 경인. 세 개씩. 2번에다가 뭘 쓰냐면, 무자, 기축, 경인. 그 다음에 신묘, 임진, 계사. 이렇게 세개 쓰고, 갑오, 을미, 병신. 3번에 여기 있죠. 갑오, 을미, 병신. 여가 뭐겠어요? 여가, 병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죠? 여가 생이 돼요. 3번이 생이 되겠죠. 그럼 3번이 생이 되면, 자, 3, 진궁이 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가 뭐가 돼요? 생문, 그 다음에 상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두문이 되겠죠. 생문, 상문, 두문, 그 다음에 뭐죠? 다시 경칩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5번이, 6번이 경문이 되겠죠. 얘가 경문. 경치경자. 그 다음에 7번이 뭐가 돼요? 나가서 죽을 뻔하죠. 사문. 그 다음에 8번이 뭐가 돼요? 놀래요. 놀랍니다. 경.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야죠. 1번이 뭐가 돼요? 계문. 문을 열고 나오죠. 계문. 그 다음에 2번이 쉬죠. 휴문. 이게 되겠죠.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다 이야기했고, 자, 이렇게 답을 맞추면, 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나요? 자, 보시면. 이게 원래 순서죠. 그런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했던 것이 맞는지. 자, 여기 보면 계문이라고 돼 있죠. 계문, 생문, 사문, 경문, 휴문, 경문, 상문, 두문.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맞는지 제 이제 어플로 이용을 해서 봤어요. 자, 보면은 여기 3문 있죠. 3문, 경문, 휴문. 이게 많아가지고 헷갈렸는데, 왜냐면 여기도 3문 있고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런데 요걸로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쪽. 자, 이걸로 보면은 3문, 경문, 휴문, 경문, 생문, 계문, 두문, 상문. 이게 아까 그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8문법하고 저기 이거를 다 맞춰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사문, 경문, 휴문, 생문, 경문, 그다음에 상문, 두문, 계문. 앞에 요거는 이제 8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거치면서 여러분 거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지금 하나씩 이제 계속 이제 채워 넣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러분도 만들어 보면 이제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해요. 이 팔문법이 복잡하긴 한데, 먼저 그 오자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일간이 어디서 가는지 오자원에. 그래서 갑무임. 갑무임으로 시작되는 거. 갑자, 무자, 임자는 뭐다? 간궁에서. 이 간궁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병자, 경자는 감궁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양돈이냐 음돈이냐에 따라서 또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오자원을 거기서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일진을 써내다 보면 몇 개씩, 세 개씩 써내다 보면 그 일진에 해당되는 게딱 걸리는 그 궁에다가 뭘 쓴다? 생문을 쓴다. 그리고 생문을 쓰고 거기에 순서대로 생문, 상문, 두문, 그 다음에 경문, 그 다음에 사문, 경문, 계문, 휴문. 이 순서대로 써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그이 기문둔갑표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메꿔 나가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각자 또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자기가 해봐야지, 강의만 들어갖고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종이 내놓고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